자, 여러분들 저희는 추자도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물놀이도 한참이에요. 그래서 시끄럽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간주에 오늘 맥스예요. 맥스 물이 가장 최대로 빠지는 물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참개지렁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부르는 홍무시요, 홍것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참개지렁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서 쓰시는 거는 양식이에요. 이건 자연산, 추자도 자연산 참개지렁이를 할 건데 지금 물 쪽이 이쪽인데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쪽으로 모인대요. 그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변 보이죠. 주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커피만 먹고 찍기 전에. 찍기 전에. 아예. 이거 돌치고 땅 파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주신 거야? 돌을? 여기 나왔잖아요. 응. 우와, 여기저기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와, 있다. 우와, 홍무시다. 홍무시다. 우와. 참개지렁이. 참개지렁이 이렇게 나와요, 짱이. 여러분. 야, 이건 작은 사이즈래요. 이것이 바로 홍무시 알겠습니까? 우와, 크다. 토막난 거 버려야 된다고? 아, 왜? 같이 넣으면 멀쩡한 놈까지 상한데. 아이, 다 말리고 뭐 하면 다 손질할 거야. 다 손질한다. 나중에 토막난 거는 따로 담아서 말렸으면 저기 쓰면 돼요. 어차피 손톱만 해도 잘라서 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귀해가지고 여기는 섬이다 보니까 여기는 잘 판매도 안 하고 다 여기서 그렇게 네. 사장님들이 써요. 네? 나 이야, 이거야. 크다. 와, 크다 커. 자, 응. 예. 보이죠? 홍무시. 예, 홍무시 잡아요. 홍무시 캐치. 통통한 데가 머리예요. 통통한 데가. 와, 머리는 딱 키가 나. 머리는 딱 키가 나. 앞에 입에 주둥이 찢겨져 있어요. 나도 홍무시는 아니 지렁이를 무슨 주사를 맞춰갖고 저렇게 통쾌하게 붙게 만들었나 이랬거든. 이게 계속 놓으셨네. 미안해. 오, 큽니다. 오, 깁니다. 오, 길다. 깁니다. 괜찮았어요. 깁니다. 꼬머리, 아 바닥 꼬머리. 와, 척수가 있잖아. 우와, 이게 빨리 움직여. 이 뚫으려 그래, 장갑을 뚫으려고 하네 자꾸. 우와, 되게 빨리 움직여. 우와, 뭐야 지금 봐요? 뭐야 지금 여기 뚫으려고? 여기 보이지 지금? 우와, 사람 그냥 몸 그냥 뚫어버리겠는데? 몇 마리 잡았냐고요? 저 셀 수 있나? 줘봐, 통. 통 줘봐. 글쎄요, 이거 셀 수 있나요? 1kg 넘는 것 같은데? 1kg 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는데? 1kg 이 정도 넘었으면, 얼마냐면, 시가로 한 대략, 한 15만원 되지 않을까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자, 여기, 여기서부터 다 파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서해에서는 참개지렁이 잘 안 먹는다고요, 귀한 지렁이. 여기는 돌돔이요? 여기는 돌돔이. 여기는 엄청 잘 먹던데요? 그냥 찌낚시로 그냥 돌돔 끼면 그냥 왔다 가져가요. 파는 데도 없어. 자연산이야, 자연산. 자연산. 네. 자연산 홍무시. 많이 잡았죠. 여러분들 자연산 홍무시 구역 분양하기 힘들지. 참개지렁이 돌돔 잡을 때 쓰려고요. 같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작업을 할까요? 일단 가보자. 자, 일단 여러분 가봅시다. 허리 아프시겠다. 1kg 훨씬 넘게 잡은 것 같아요. 거의 한 15만원치 잡았어요. 15만원치. 1.5kg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5만원치 잡았습니다. 15만원치 좀 넘을 것 같아요. 넘어?
자, 연산이라 여러분들 100g에 양식이 12,000원인데 자연산은 좀 더 비싸게 보였죠. 15,000원, 20,000원 정도. 형님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장님 친구분들 오셔서 지금 바쁘시대. 이제 잡은 거 캔 거를 바닷물에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 자, 깨끗이 씻어갖고 온 겁니다. 이 소리 엄청 많이 가. 아, 이렇게 하나하나 말리는 거예요? 네, 말려야지. 아, 하나하나 신문지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말릴 겁니다. 모자른데 형님? 응? 신문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루 바짝 말린 다음에. 아니, 하루 안 말려. 그러면? 금방 말라요? 물기만 빼고. 물기만 빼고 그 다음에 소금 치면 되나요? 봉투에 넣어서 소금 넣고 흔들어요. 라면 부숴 먹듯이 스프 썩는 것처럼. 아, 예, 그렇게 해도 되죠. 형님, 산 건 어떻게 살려요, 지금? 여기 가루 있잖아. 골라주세요. 여기 담아? 가루를 골라. 여기다 빼요? 가루 넣어요. 톱이지, 이게 톱. 어. 지금 넣어요? 지금 여기 살아요. 아니, 염장을 하려면 힘들어. 염장은?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죽었을 때 염장해도 돼요? 쓸 수 있어요? 네, 죽었을 때 염장. 아, 죽었을 때 염장해서 쓸 수 있대. 얘네들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되게 좋아하네. 이거 쑥구멍이니까. 응. 염장 과정은 다음에 한번 보여준다. 이거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염장 과정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준대요, 여러분. 네, 내가 시간 지금은 살려가지고 쓰는 걸로. 그럼 지금 이제 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네, 생으로. 됐다고요. 와, 근데 진짜 탱탱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얇나 했더니 진짜 확실히 이거 붙이니까 이렇게 두껍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쓰시는 홍무시. 그죠? 똑같이 생겼죠? 똑같죠?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 때는. 판매하면 이렇게 얼마예요, 사장님? 이거 한 200g 돼요? 200g이 2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00g 넣으면 이거 15,000원은 받아요. 15,000원, 이거. 한 가게. 200g에 3만원에 받던데. 이건 더 비싸지. 이건 더 비싸지. 살아있는 거니까. 그거는 염장한 거고. 양식 갖다 놓고도 이거 홍무시는 보관하기 힘들어요. 살리기 힘들죠. 제가 염장해서 팔아야지. 아, 염장해서 팔 때는 염장해서 쓸 때는 생이 좋은데. 그래서 염장해서 파는. 그래서 염장해서 파는 거래. 오래 보관하려면. 염장 안 한 상태로 얼려도 상관없지 않아? 얼리면 안 되지. 얼리면 죽잖아. 땡땡 걸려갖고 이제 붙어버리지 다. 그치. 지네끼리 붙어버리지 얼면. 붙어가지고 이건 수도 못 하지. 자, 홍무시 살아있는 채로는 저렇게 보관해서 쓰면 돼요, 여러분.